바르셀로나 회장을 지냈던 바르토메오가 바르셀로나 경영진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메시를 이적시켰기 때문이다. 메시는 축구선수로서 마지막 황혼기를 보내고 있다는 반응이었지만 반평생 몸담았던 바르셀로나를 떠나 PSG로 이적했다. 바르셀로나의 재정 문제가 겹치며 바르셀로나를 떠났다. PSG와 2023년까지 계약했는데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메시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PSG에서 현역을 마무리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바르셀로나를 떠나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가치가 더욱 상승했고 PSG 측도 메시가 이곳에서 은퇴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시는 발롱도르 7회 수상자로 역대 최다 수상자이다. 또한 라리가 우승 10회, 코파 델레이 우승 7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4회 등 바르셀로나에서 성공을 거뒀다. 바르토메우 전 회장은 메시를 떠나보낸 것은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고 말하며 메시는 끝까지 남아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런 가운데 PSG가 올여름 아시아 투어에서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4개국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SG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일본과 한국도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메시와의 재계약으로 큰 돈을 썼고 문바페 연장 계약을 노리고 있는데 아시아 투어를 통해 팀의 인지도 상승과 수익을 원하고 있다.